안녕하세요. 밥 먹고 식물 보고를 반복하는 식물 집사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영상 주제는 제라늄 삽목이들 정식하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릴게요. 오늘 낮에 찍은 제라늄 영상 모습입니다. 이렇게 예쁜 꽃을 가진 이 아이들도 처음부터 이렇게 예쁜 꽃을 가지고 태어난 것은 아니었죠. 아까 첫 머리에 보여드렸던 그 영상에 나온 아이들이 1년 만에 이렇게 자라서 예쁜 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도 1년 전에는 똑같이 정식하는 과정을 거쳐서 탄생하였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제라늄 정식 방법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며칠 동안 비예보가 없다 싶은 기간을 골라서 분갈이나 정식하는 날을 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준비할 것은 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상토를 저는 사용하고 있고 거기에 바이오차나 홍탄 등을 섞어줍니다. 저는 좋은 미생물을 키우고 곰팡이나 해충을 방지하기 위해서 추가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상토에 핑크색 코니도랑 커피 색깔 병해뚝이라는 것을 섞어줍니다. 게다가 지렁이 분변토도 넣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코니도랑 또 병해뚝이랑 이렇게 넣어서 해봤는데요. 뿌리파리도 좀 안 생기는 것 같고 정원을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더라고요. 깔망으로는 양파망 사용하고 있고요. 10cm 정도의 작은 토분이라서 배수층은 깔지 않고 그냥 바로 배양토를 넣어줍니다. 6cm 화분에 있던 삽목이들이기 때문에 10cm 토분에 정식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성장세가 느린 삽목이들은 좀 더 작은 8cm나 9cm로 정식을 해주고 있습니다. 화분이 갑자기 사이즈가 커지면 무름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화분을 업시켜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포트에서 삽목이를 꺼내서 뿌리가 얼마나 튼튼한지 확인을 해봅니다. 저는 삽목이 정식 시에 가급적 뿌리는 털지 않고요. 그대로 연탄갈이 하는 식으로 넣어주는 편입니다. 너무 크지 않은 화분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삽목할 때 6cm의 화분에 있던 아이들인데요. 식물이 그래도 그렇게 작지 않은 편이라서 10cm 화분에 옮겨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더 작은 삽목이라면 더 작은 화분에 옮겨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식물을 중앙에 넣고 빙 둘러서 흙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어렵지는 않아요. 다만 너무 꾹꾹 누르지는 말아주세요. 꾹 누르다 보면 뿌리가 같이 끊어져 버릴 수가 있거든요. 짜잔! 제가 아끼는 핑크 판도라 첫 번째 완성된 화분입니다. 혼자 꽃꽃이 못 서고 뿌리가 흔들린다 싶으면 지지대를 계속해서 사용해 주는 겁니다. 분재철사로 이쁘게 만들어서 사용하면 일부러라도 꽂고 싶을 정도로 예쁘더라고요. 이 아이는 뿌리가 이제 튼튼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지지대는 꽂아주지 않아도 돼서 얘한테서는 빼주고 연지투 제라늄이 뿌리가 조금 약해서 거기에 다시 꽂아주었습니다. 뿌리는 털지 않고 바로 옮겨 심습니다.
이름표도 예쁘게 옮겨주고요. 한국제라늄 연지2인데요. 뿌리가 약해서 자꾸 쓰러지려고 하더라고요. 이런 아이들은 계속해서 지지대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아까 스텔라 제라늄에 꽂혀 있었던 하트 모양의 지지대를 연지2 제라늄에 재사용하였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지지대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천지 차이더라고요. 한번 흔들리기 시작한 뿌리는 한동안 계속 흔들리거든요. 토분은 더 이상 사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거든요. 남아있는 토분만 다 사용하고 나머지는 10cm짜리 플라스틱 화분에 심고 있습니다. 제라늄은 꽃이 예쁘기 때문에 플라스틱 화분에 심어도 예쁘더라고요. 플라스틱 화분 색깔만 깔맞춤으로 하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린 부케는 삽목이가 좀 작다 보니까 한 사이즈 정도만 업사이즈 시켜서 정식해 주었습니다. 얘는 꽤 크죠? 그리고 뿌리도 튼실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2시간쯤 작업을 해서 20여 개의 삽목이를 정식해 주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정식한 다음에 바로 햇빛에 내놓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3일 정도는 반음지에 있다가 베란다로 내놓습니다. 소소한 팁들이지만 영상 보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또 재작년에 삽목이들이었던 아이들이 이렇게 예쁘게 꽃으로 예쁜 꽃으로 탈바꿈하였습니다. 이 영상 속에 있었던 정식한 아이들 내년 봄쯤이면 이렇게 피어 있을 거라고 상상해 봅니다. 어제는 비가 와서 베란다 정원이 좀 축축해지는 기분이라 별로였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날씨가 화창하니 기분까지 아주 상쾌해졌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